휴식기 동안 저희가 이제 결승 끝나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집에서 많이 쉬고 친구들 만나고 뭐 마실 거 마시고 쇼핑할 거 쇼핑하고 이렇게 그냥 여유롭게 지내다가 이제 2주 딱 끝나자마자 다시 시즌처럼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가 시즌 중에도 좀만 더 잘해서 킹존을 잡았더라면 1등으로 쉽게 올라가지 않았을까,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좀 더 잘했으면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좋으면서도 좀 아쉬웠던 시즌 같아요. 많이 보진 않았지만 챙겨보긴 했어요. 챙겨본 경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경기나 뭐 팀이 있다면? 나 원래 RNG랑 스크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되게 잘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어요. 그래서 RNG가 이길 것 같다 생각했는데 킹존을 잡더라고요. 방해법이라기보단 그냥 잘해서 이긴 것 같아요. 뭐 조금 보이죠? 그냥 조금 우지 몰아주기 시기? 우지가 좀 편한 대로. 우지가 확실히 잘하는 선수라서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건 다 팀적으로의 전략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팀에서 한 명이 캐리 라인을 잡고 있으면은 이게 몰아줘서 캐리를 해버리면은 그 팀의 승리 공식이거든요. 그게 RNG의 우지 몰아주기가 승리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스크림 때도 많이 이겨봤기 때문에 저희만 방심 안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작년에도 해야 될 너무 가고 싶었는데 뭐야 이거. 작년에도 해야 될 되게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중국을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당연히 RNG 그리고 IG에 듀쿠가 있거든요. 루키도 있고 IG랑도 붙고 싶고 그렇습니다. 그리핀 되게 팀적으로 잘 움직이고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다른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팀의 방식으로 저답게 준비하면 충분히 롤드컵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당연히 세계대회는 저는 해외대회는 다 가고 싶어요. MSI도 가고 싶었고 근데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가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기인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가는데 첫 해외대회일걸요 아마? 그냥 가서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우승과 롤드컵입니다. 되게 킹존을 넘어야 네, 킹존을 넘어야 우승을 하겠죠 이번에. 이번 썸머 일정 되게 걱정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보시면서 한결같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